호랑이를 데리러 갑니다. 조심스럽게 다룰게. 손 많은 사람. 왜 이렇게 귀엽냐? 이 호랑이 고양이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보다. 그게 뭐고? 살짝 약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거든요. 여기를 좀 잡아. 야 이거 연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 종이 얼굴. 이게 안 찍어져요? 먹은 절대 못 찍어요. 처음에 얼마나 못했는지 나중에. 와, 야, 발, 이런 거는 참 용기 있다. 발전을 보여줘야죠. 쉽지 않겠구만.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얘가 왜 곱슬이 됐지? 약간 좀 파마를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호랑이 그리는 작가는 계속 이렇게 털만 쳐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지금 살짝 잘하고 있죠. 살짝 잘하고 있어. 정말 살짝만 잘하고 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게 짰는데 잘 그리네 그래도. 반영은 맞죠. 맞아요. 언니 그 사기 접시 어디 갔어? 오늘 연습 끝. 내용은 모르겠어. 되는 거 맞아요? 잠깐 뭐 가지려고 하는. 제가 털이 없어서 잘 안 되나 봐요. 오! 좀 늘었네? 잘하는데? 내 것도 좀 해주세요? 저거? 진짜 이게 왜 끊이지 내가? 끝났어! 유후! 본의 아니게 손맛을 살렸어요? 고의성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네 김홍도 형이랑 협업했으면 제가 봤을 때 대나무 맡았을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필력 있게 나왔어. 본의 아니게. 야 기가 막히네. 더 넣어야 되지 어려운 거. 선생님? 네. 있어요. 얘도 조금 약간 요런데 조금 더 손목. 술 한잔 하려고요?
이거? 아 그냥 그거 아니다 무기에서 해보네 모두 배울 뻔했어 응. 어,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놀래요? 그러시고 다 너무 퍼뜨리지 않고요. 여기서 도전해요. 돈 좀 사줘. 원, 투, 예. 저 거기 전에 바로 오늘은 대나무랑 호피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그냥 이게 띄어서 하시면 되고 바로 터질 뻔했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지워야 되는데 부분도 지워야 되고 J'ai commencé les poils blancs. C'est très long parce qu'il faut les faire un par un. Il me manque une patte, la tête parce que c'est le plus dur. Mais j'ai fini la queue. Alda. Merci. Aujourd'hui, j'ai fait le bambou, les couleurs du bambou, en donnant des gradations sur les tons de bleu et de vert. Ensuite, j'ai peint le rocher, d'abord avec une couche de jaune et ensuite avec une couche de violet, magnifique. Talisa, Ate, on dit demande gadi malgo. Nyan. Là, j'ai une grosse chose à dire.
생각보다 쉽진 않네. Bonjour, j'ai enfin terminé le dessin. Aujourd'hui, on va le mettre dans le cadre. Quasiment 4 mois de travail acharné. Il va se mettre sur comme ça, on continue. <웃음> 4개월이요. 아, 진짜요? 네. 칠을 하는 거라 나무결이 이렇게 나무결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괜찮으시죠? 네. 네. 안녕.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액자에 넣으면 더 멋있을 거예요. 네. 네가 떼봐. 위로 톡. 천천히. 그렇지. 이야. 작품에다가 이걸 했는데 네. 찍어 딱 뗐는데 잘 안 나올 수 있잖아. 네. 이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응? 아, 오. 살짝 살짝 힘만 줘. 너무 꺾지 말고. 딱. 그렇지. 근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또 각도 옆으로 삐뚤어졌잖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죠, 그죠. 떨리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이거를 느낌을 한번 보세요. 계속 여기다가 찍고 보시고. 오. 오, 그래도 잘 찍혔어요. 진짜. 조심해, 힘 조절 좀 하자. 너무 꽉 안 하셔도 돼요. 네. 오, 너무 잘 나왔다. 오, 잘 나온다. 이게. Le grand moment est venu. 갑니다. 한쪽에 맞춰서 깨끗해요. 오, 성공. 어쩌죠? 성공. 아이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간부잖아. 이렇게 하던가? 반팔 티셔츠 입고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워요. 분명히 지난주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가을이야. 왜냐? 지구 종말이 온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죠? 자, 저는 대나무 심겠습니다. 왜냐? 저는 대나무를 좋아하거든요. 대나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기도 합니다. 주카맹어도 대나무가 있죠. 드디어 주카맹어도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같이 가시죠. 못하고 왔어? 팔로우 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기대가 됩니다. 뭔가. 우와. 우와, 오. 네, 나무에다가 감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다음 작품. 아, 그 다음 작품이요? 송화맹어도? 예, 그죠, 그죠. 안전하게 모시려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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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맞습니다. 설정 셔디예요.
참. 야, 그림 좋긴 좋구나. 여기서 할까? 자, 이렇게 주카멩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도움 덕분에 잘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아, 여기서 인왕산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죠. 자, 이제 송화맹어도 그려야죠. Je vous encourage également à essayer de vous-même si vous en avez l'occasion. C'est vraiment génial, c'est quelque chose de relaxant et qui procure une sensation de bien-être et évidemment beaucoup de satisfaction quand on termine une œuvre.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